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치열한 미중 패권 전쟁에도 불구하고 차이나에 몰빵 투자한 미국 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호른 리서치에 의하면 중국에 투자한 100대 외국 기업 중에서 1등이 팍스콘입니다. 팍스콘은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인데 무려 1천억 불을 투자했고 중국에서 7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독일의 폭스바겐이고 600억 불 투자했고 3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등이 애플로 700억 불 투자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25%를 점유하고 있고 테슬라가 전체 생산의 반을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롱한 차이나 커넥션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를 무시하고 방대한 차이나 마켓만 노리던 이 두 기업이 요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뭐 깨지는 테슬라 신화입니다. 금년에 연초에 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60%가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께서 야, 아마존 주가도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로 나스닥.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나스닥 주가는 제가 이렇게 빨간 별표로 표시했는데 연초 대비 한 30%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연초 대비 무려 60%가 내려앉았습니다. 나스닥보다 두 배 이상 내려앉은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최근에 20% 감산을 하고 연말 연초에 모델 Y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하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데다가 또 로이터 통신이 엘렉트릭이라는 전문지를 통하여 보도한 바에 하면 그 사이에 테슬라는 아주 잘 나갔죠. 그냥 막 매출이 팍팍 늘어나니까 뭐 한 달에 몇천 명씩 신규 고용을 팍팍 늘려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신규 고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내년 1-4분기에 대규모 레이오프가 있을 거라고 외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신규 채용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내년 1-4분기나 2-4분기에 레이오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성장 목표는 그냥 50%입니다. 매년 50%씩 펄쩍펄쩍 뛰는 거였는데 금년이 이제 그런 50% 성장 신화가 끝이다. 그러면서 바이와 캐피탈이 분석하기에는 내년에는 전기차 인도대수가 한 5% 감소하고 수입도 한 8%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몰빵하는 중국 시장의 승용차 수요가 11월 달에 9.5%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승용차 수요가 꺾인 건데 자동차 관계 전문가들은 내년에 자동차 시장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뭐 중국 시장의 수요 침체, 코로나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숨은 이유가 또 있어요. 베이징 정부입니다. 베이징이 좀 요새 당황한 게 뭐냐면 테슬라 자동차, 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인지 알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움직이는 스파이 자동차인 거예요. 이 테슬라 자동차는 카메라로 막상 이 주변을 찍어갖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는데 다른 외국 자동차들은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인민해방군 부대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막 카메라 찍어보십시오. 이 데이터를 만약에 미국에 주면은 중국은 자기들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인민해방군 군부대, 군인가죠. 아주 민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테슬라 자동차를 못 사게 하고 있어요. 베이징 정부가 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런 규제가 커지니까 테슬라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사구팽입니다.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은 딱 간단합니다. 초기에 불러들어서 굉장히 뭐 투자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베이징이 굉장히 똑똑한 외국인 투자 정책을 쓰고 있죠. 테슬라를 파격적인 뭐 인센티브를 줘갖고 상하이에 투자해갖고 그간에 상당한 기술 이전이나 노하우를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이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토사구팽이에요. 쫓아내는 겁니다.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갖고
그 예로서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에 정부 보조금을 안 줄 거라고 이제 외신이 보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죠. 그러면 중국 토종 전기차 기업보다는 테슬라가 더 심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침체는 차이나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는 한 50만 대 전기차 수요가 있었는데 8월에는 40만 대, 11월에는 19만 대로 줄어들었어요. KPMG라고 세계적인 어떤 전문기관이 자동차 분야의 CEO, 최고 경영자 9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한바하면 작년에 2030년쯤 되면 전기차 비중이 얼마쯤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 응답자들이 20% 내지는 70% 될 거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0% 내지 40%로 확 전망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 세계 자동차 시장이 엔진 그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자, 뭐 미국 소비자도 비슷하죠. 여러분, 저 빨간 차가 2016년에 나온 모델 3고 저 오른쪽에 있는 차가 2020년에 나온 모델 Y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차이 없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No new model, no improvement, no 기술 이전. No 기술 이전은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만족한 만큼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는 불평이 웨이보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테슬라의 한계죠. 그 다음에 또 테슬라가 위기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GM 포드가 꾸물꾸물 될 때 테슬라가 재빨리 전기차 시장, 친환경 시장에 들어와서 미국 시장 1위를 딱 차지했는데, 뒤늦게 움직이던 GM 포드가 내년에는 굉장히 하이텍 이 친환경차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 그러니까 그때라면 미국 전기차 시장, 친환경차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NN에 난 거 보면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뭐 완전한 자율주행을 꿈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이게 실제로 잘 안 되고 굉장히 많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 테슬라 꿈꾸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자동차든지 스마트폰이든지 가전인지 뭐 특별한이라고 막 요란 법석을 뜨면은 그 회사의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걸 반증해 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나 큰 특별 할인 공세라고 난리 났습니다. 뭐 3,750불 깎아주겠다고 난리 치는 게 테슬라가 생각한 만큼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 되면은 과잉 투자에 더세 걸립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막 수요가 늘어날지 알고 막 매출이 늘어날지 알고 미국, 독일, 멕시코에다 신규 공장을 막 짓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차이나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은 과잉 투자에 더세 걸리면은 심각한 경영 위기가 올 수가 있죠. 지금 이 테슬라의 그 어려우면은 뭐 이 자동차 산업 자체도 있지만 테슬라 창업주가 지난 10월에 400억 불을 주고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슬라주 2200만 주, 약 36억 불어치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40% 급락했거든요. 왜냐면 테슬라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창업주가 팔면은 이건 창업주가 잘못하면 손 털고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그 트위터로 산 것까지는 좋았는데 트위터에 들어가서 또 CNN 기자의 계정을 트위터에서 폐쇄하고 그러니까 GM 폭스바겐 같은 트위터의 중요한 광고주들이 반발한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콘텐츠를 검열해 그러면서 광고를 끊고 막 그랬어요. 참고로 트위터의 수입의 90%는 광고거든요. 자, 그러면 차이나에 몰빵한 테슬라의 교훈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차이나 리스크를 무시했다는 거. 두 번째, 제가 워싱턴에 3년 근무하면서 미 상무성, 국무성, USTR 관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 미국의 통상정책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는 흔히 미국은 시장경제, 자유기업주를 신봉하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이 워싱턴이 무슨 정책을 쓰든지 뭐 상관없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 마켓 속에서 행동할 때는 거의 미국 정부가 간섭이나 개입을 안 합니다. 하지만 마켓 밖으로 나갈 때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미국의 중대한 국익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이 워싱턴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엄청나게 세게 나가더라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US 차이나 디커플링, 미중 무역전쟁, 미중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워싱턴 연방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차이나에 들어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들어갔더라도 탈중국카드로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유인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뜻에 반해서 그냥 차이나에 들어가서 몰빵 투자하고 그런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눈길이 곱지가 않고 여러 가지 미 연방정부의 움직임을 그런 게 투욱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테슬라는 차이나에 몰빵했다.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Which one is next? Next는 애플이에요. 애플. 저 보십시오. 1등이 팍스콘이잖아요. 이거 결국은 애플의 아이폰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3등이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팍스콘 투자를 합치면 무려 1,700억 불을 애플과 관계되는 회사가 중국에 투자를 한 겁니다. 폭스바겐이 2등인 폭스바겐 투자한 것보다 3배를 투자했어요. 이런 식으로 애플이 차이나에 깊게 들어갔는데, 최대 공장인 정저우 공장에서 뭐 근로자들 담 넘고 도망가고, 근로자 인력이 없으니까 뭐 인민해방 예비군 동원하고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플이 뒤늦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탈중국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살살 베트남이나 인도로 이제 이 생산 거점을 빼내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뒤늦게 탈중국하는 애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던 스마트폰 생산 기술을 아주 그 현명하게 베트남하고 인도로 빼냈거든요. 애플은요, 저의 대답은 글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하게 탈중국하기 힘듭니다. 이유는 애플 자체의 기술적인 요인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만만하게 애플을 나가게 하지 않죠. 왜냐면 중국 경제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애플이 후닥닥 나가버리면, 아, 중국 경제에 엄청난 그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